자, 최한욱의 블랙하우스 정말 험난합니다.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정말 자기만 살라고 자기 방송만 준비하고 씨. 아니 두 분이서 경쟁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 지금 아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 최한욱이 너무 잘하니까 김성수가 긴장한 것 같다. 이런 그럼,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성대모사 한다. 성대모사 맨 마지막에 하기로 했잖아 우리. 예. 어쩌죠. 자, 그럼 최한욱 평론가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지금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바로 또 나와주셨네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였어요. 최초 보도가. 네.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새벽 5시 1분이에요. 5자로 다 맞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5자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예, 한남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김여사. 그 5자에 상당히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자에 다 맞힌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 오전 5시에. 연휴였어요. 저때가 황금 연휴였습니다. 네. 5일, 6일, 7일까지. 기억납니다. 네. 그 뭐 난리 났어요. 가평에는 막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하고 좀 만졌어요. 그죠. 아,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뉴스 보고 일을 경황이 없을 정도 바쁜 시기고 대부분 이제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이 정치 이슈에 관심이 없었던 시기인데, 아니 놀러도 안 가고 새벽 5시에 저 기사를 올렸어. 그러니까. 이세영 기자 대단하네요. 정말 성실한 거죠, 저거는. 네. 조선일보 단독 기사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 실명제 직전에 인출했다라는 제목이네요. 이게 최초 보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5일부터 네. 5월 7일까지 제가 기사에만 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500건이 넘어요. 김남국 코인과 관련된 기사만 3일 동안 500건이 나왔습니다. 그 연휴 3일에 500건이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총 합쳐서 2000건이 넘었다고 들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뒤에서 네, 쏟아진 그쵸. 거고. 제가 일부러 연휴 기간만 확인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건 뭐냐 하면은 일종의 기습 공격 같은 거예요. 그처럼 뭐 6.25 전쟁이 뭐 휴일 날을 뭐 기습해가지고 네.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것처럼 완전 연휴, 황금 연휴. 그 생각은 못했네. 그리고 뭐 부모님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떠나는 네.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방어를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 김남국 의원도 뭐 이런 연휴에 스케줄 없었겠어.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방어하기에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 없는 거지. 네네. 다 쉬는 날이었으니까. 게다가 8일 날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네네. 얘기했던 특별 당도 그걸 의결을 했잖아. 그러니까 8일까지는 민주당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저는. 그럼 일부러 그 시기를 골라서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준비해서 터뜨린 거죠. 저 첩보는 사실은 상당히 일찍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검찰이 영장을 쳤던 게, 예, 그 수색영장을 쳤던 게 2022년인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걸 쭉 가지고 있다가 5월 5일 날 5시에, 새벽 5시에 그것도 터뜨렸다는 거는 네. 완전히 기획 폭로라는 거죠. 그 기획 폭로에 당한 거군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네. 특종을 잡았으니까 밤새 그 연휴 동안 모두 나와서 일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매체가 다 연휴에 열심히 기사를 썼어. 심지어 한겨레 경향과 같은 진보 성향의 매체들도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네. 다 기자들이 연휴를 반납한 거예요. 연휴 당직 기자들이 뭐 미쳤었나? 무슨 일이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테라 처음 봤습니다. 네. 5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조선일보에서 5월 5일 새벽 5시에 저런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걸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데스크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터뜨릴 시기만 고려를 하다가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터뜨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준비가 기사가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빨리 어떻게 나옵니까 연휴 기간에. 네. 그래서 이건 기획 폭로였고 김남국을 토끼몰이 하기 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보이고요. 뭐 넘겨주시면. 예. 근데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뉴 제주일보 기사네요. 5월 2일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네.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법을 발의했어요. 가상자산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법을 발의한 거군요. 그게 공교롭게도 김한규 의원이었어. 물론 저 법안을 협의했던 건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준비돼서 전날 발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저런 폭로, 가상자산 문제가 정치권에 핫 이슈로 떠오르기 직전에 네, 3일 전인데 발의가 된 거야. 김한규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게 네. 너무 딱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김한규 의원의 행보를 보면 네. 그런 기획 폭로. 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네, 김구름이님이 요이 땅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 있어. 조선일보에서 터뜨리고 뭐 중앙일보에서 받아쓰고 동아일보에서 덧붙이고 이런 건 많이 봐왔으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네. 그런데 이번 건은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민주당, 조중동, 그다음에 한겨레, 뭐 경향, 그 같은 진보 성향의 매체들, 네. 이런 데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 마치 미리 다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렇게 500건 정도, 500건 이상의 주말께 저는 김남국을 저격하는 기사가 나왔으면 네. 당이 발칵 뒤집혔겠죠, 당연히. 네. 예, 근데 5월 8일날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이제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 관련한 내용이. 네, 최고위원회에서. 아니 근데 3일 내내 그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됐는데. 난리가 났는데. 8일에 어떻게 아무 얘기도 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출근을 한 거란 말이야. 네. 연휴를 쉬고 이제 처음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만 페이스북에 세 차례인가 글을 썼어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네. 해명하는 글을 쓰고 자신이 이제 당당하게 싸우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연휴 기간에는. 네. 당에서는 당연히 뭐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고 그럼 8일 날 당에서 뭐가 돼도 입장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네. 기사가 500건 정도 나올 정도의 이슈라면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잖아요. 주말 내내 모든 언론사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명을 했어야죠. 네. 네 뭐 적어도 뭐 진상규명 조사를 네, 해보겠다라는 네. 기다려 달라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아무 언급이 없었어. 왜 언급이 없었을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당시만 해도 지도부에서 이건 좀 심각한 큰 문제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연휴 내내 네. 기사를 봤는데 저도 뭐 그때 페이스북에 뭐 글도 좀 쓰고 했는데 아니 코인 투자도 못해 국회의원이라고? 그리고 코인 투자하는 게 뭐 범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온 네.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80만 개고 뭐 최고점일 때 뭐 60억 정도 됐다. 최고점일 때라는 조건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거덜났잖아요. 네네. 참 김남국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최고점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는 별 투자 이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네. 저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그랬던 것 아닌가.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또 김남국 의원님이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으니까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뉴스 공장에 출연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이제 그 핫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해명을 잘했어요. 아주 조목조목 네. 반박을 잘했고 거기 이 방송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세적인 입장에서 잘 뚫고 나가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매일 2시에 방송을 하는데 제 방송에서 김남국 잘한다 파이팅.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물러서지 말고 막부터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네. 방송 끝나고 보니까 사과를 한 거야. 뜬금없이.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지지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그게 1시 47분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주세요. 뉴스공장에 이렇게 출연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잘 해명을 했고 얼굴도 봤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바로 1시 24분이네요. 1시 24분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뜬금없이 사과문을 낸 거야.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라는 건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내가 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과해요? 아니죠. 괜히 사과를 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사과라는 거잖아. 그럼요. 내가 그냥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 근데 사고가 났으니까 미안해서 사과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7대3, 6대4 엄청 싸우잖아. 네. 그래서 사과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잘못이 있으면 네. 사과했겠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이율배반이었던 게 오전에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당당하게 저렇게 해명을 해놓고 바로 사과를 했으니 가증스러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네.
아니 오전에는 뻔뻔하게 난 잘못이 없다 해명하겠다 어? 뭐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를 했어. 전 좀 의아한 게요 김남국 의원님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다 해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직후에 사과를 했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면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시켰습니다. 이건 확인된 팩트예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을 때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일날 같이 출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에 박지원 원장이 이제 원래 고정이에요. 네. 방송을 했는데 박지원, 김어준, 그다음 박시영 씨가 있는 자리에서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사과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야. 박지원 원장이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사과하라고 내가 설득을 했다. 예, 그건 인정을 했고 그럼 뭐 박지원 원장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의 생각인 거고 예.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 우리 순진남 김남국의 입장에서는 당의 원로고 예, 뭐 정치 구단이다 뭐 능구랭이다 이런 평가를 네. 받는 대선배가 지금 이런 거는 사과를 해서 돌파를 해야 돼. 이게 정치의 정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했다 그러면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 전 원장만 설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네. 민주당 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 거라는 거. 빨리 사과하고 털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의원들이 몇 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자료하면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송갑석. 네. 예. 최고위원 당당할 일 아니다 탈법이 아니더라도 당당할 일 아니다 탈법이, 사과해야 된다 탈법이 아닌데 왜 당당할 일이 아니죠? 저 말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저분이 술을 좀 좋아해야 돼 저기 아침 이 기사가 송고된 게요 10시 8분이에요 네. 10시 8분에 송고가 돼 오전 10시 8분에 그러니까 이날이 그 김남국 의원이 뉴스공장 출연한 날이야 근데 10시 8분 네, 송고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네. 9시쯤 송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뉴스 공장 끝난 시간이야. 아, 그럼 뉴스 공장이 끝남과 동시에 근데 뉴스 공장이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갑석이 바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SNS에 글을 올리고 박지원이 설득하고 현장에서 설득하고 압박을 받았겠네요. 압박을 받은 거죠. 네. 그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뭐 김남국이 바보냐 뭐 이렇게 이제 김남국 의원을 저는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40대 초반에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 이거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대선배들이 이렇게 압박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네.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요 사과를 하니까 고민정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도 저녁 때 방송에 오후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게 다 죽은 이슈에 불을 붙인 거라는 네. 거예요. 저는. 계속 불을 붙였죠. 그러니까 굳이 얹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9일날 뉴스공장 나가서 잘 해명했고 네. 그럼 앞으로 다 진상을 밝히겠다. 네.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러고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아닙니까? 그것도 비명계로 하필 알려진 두 분이 네. 앞장서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박탈감 느꼈다. 심지어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늦었다 너무 사과가. 일주일이나 걸렸다 사과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5월 5일에 첫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과를 5월 9일에 했어요. 아 그럼 연휴 끝나고 바로 한 거네. 3일이 연휴였어. 그지? 5일, 네. 6일, 7일. 연휴였고 그 8일 날 하루 최고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바로 다음날 사과가 된 거잖아. 네. 이게 어떻게 일주일 걸리게 됩니까? 김남국 의원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다른 의견도 수렴을 했을 것이고 또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회의도 거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 네. 물리적으로도 일주일이 아니잖아. 5일에서 9일까지면 5일 걸린 거잖아요. 5일도 안 걸린 거지. 4일 걸린 거지. 근데 마치 일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그만큼 사과를 늦추고 계속 어영부영 버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민주당 네. 최고위원이 상당히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인 걸로 봐야 됩니다. 연휴 3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럼 8일날 해서 9일날 1시경에 사과문이 나왔으니까 네. 사과가 늦었다고 얘기할 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또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바로 다음날 10일이죠. 오전 8시에.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해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네. 8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아, 저도 저 글을 봤는데 뭔가 지금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캐치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저걸 딱 올리는 순간 뭔가 지금 본인이 타겟이 됐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한 것처럼 빨리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과하면 이거 끝날 거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를 했어. 근데 아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끝나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죠? 그게 10일이에요.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다음날 구성됐어요. 11일날. 본인이 10일날 조사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요청을 하고 네. 11일날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된 거면 되게 빠른 거예요. 국회의 일처리로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만나봐서 네.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너 할래 진상조사? 너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바로 구성이 됐어.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서 예, 진상조사단 가동 예, 저게 11일 12시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늑장 처리를 하고 문제가 커졌다라는 식으로 비명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네. 하루하루 지금 시간 단위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상황이 바뀌잖아 지금. 네. 아, 근데 저 부재도 화가 나네요. 청년층 민감 반응 이슈에 몸 낮추기라뇨. 청년층은 오히려 커뮤니티 가셔도 알겠지만 김남국 코인에 왜? 그 왜 뭐라고 해? 이런 반응이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청년분들이 나서서 그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언론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으면 한 2, 3일이라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진짜 진상이 뭔지. 네. 근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12일이죠. 조홍천 의원. 예, 오전 7시 7분에 송고가 된 거예요. 송고가 된 기사예요. 오전에. 사퇴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 본인이 결단할 문제.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시경에 청년들과 대학생들 네.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걸 민주당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정말... 이게 너무 딱딱 준비된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됐다라는 게 너무 표가 난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저 기자회견을 김한규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신청을 해줬어요. 의원이 이제 해줘야 되거든. 네. 좀 넘겨보실까요? 아, 그 전에 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서울 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 장규영이라는 분이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저 기자회견에 이름을 건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해명한 겁니다. 나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세종에 있었고 중앙대학생위원회에서 어떤 연락도 못 받았고 아, 그 기자회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뜻과 무관하게 제 이름이 올라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 장규영님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지금 대학생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팔아서 마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저거는 징계감이에요. 네. 당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의 이름을 판 거잖아. 네. 제가 예컨대 저도 민주당원이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이재명 사퇴 기자회견을 하겠다 당원의 이름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성립된 거야 지금. 그리고 이미 조중동의 일면 조선일보 일면으로 나갑니다. 민주당 뭐 청년들 분노했다고 이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런 기사 나온 적 있나요? 조중동에서? 없습니다. 그 기사를 본 실제 민주당의 청년 당원분들이 정말 분노했죠. 청년을 대표하지 않는 청년 정치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극조에서 몇몇 그 대학생위원회나 청년 정치인들이 몇몇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네. 당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런 일을 시켰냐 이겁니다. 예, 다음 자료 옮겨주시죠. 자, 김한규 의원님 실망입니다. 장영진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저 내용은 뭐냐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내용을
앞에 걸 다시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저런 글을 쓰니까 김한규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았네요. 네, 댓글을 달아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네,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규입니다. 당의 전국 대학생 위원장을 포함해 각 지역 대학생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회견장 예약을 요청해서 해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예약해서 현장에 함께 와야지만 회견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견 내용은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약 요청을 받고 대학생들이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의 공직 직책을 맡고 있는 대학생들인데도 회견장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자 장용진 기자님이 또 반박 댓글을 다셨습니다. 의원님 무책임하십니다. 내용을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요. 제가 바보로 보이시나요? 라고. 저거는 김한규 의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네. 김한규 의원이. 근데 그 이해충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을 조사해야 될 김한규 의원이 김남국이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 장소 제공을 해준다고요? 관여는 안 했다고 했지만 적어도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지는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알잖아 이게. 그러면 본인의 위치하고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한규 의원이 이거 배우 아니냐 이거.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 이 기자회견의 배우가 김한규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우리 박지연 양 여러 가지로 우리 당원들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셨네요. 예. 이게 뭔가 이런 민주당에 이슈가 생기면 꿈틀꿈틀 고개를 들고 나타나요. 하이라죠. 네, 뭐, 말씀해 저는 주세요. 제 방송에서는 이제 꽃꽂녀라고 하는데 꽃꽂녀는 뭐죠? 여의도에 이제 꽃꽂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뛰어다니는 오늘 또 공교롭게도 비가 오네요. 자. 네. 근데 박지원 북콘서트를 올 2월 달에 했어요. 네. 근데 저기에 보면 이원호, 김영진, 조응천, 김한규 아까 앞서서 인터뷰를 했던 의원들이 쪼르르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 또 한 번 넘겨주실까요? 예, 자료를 다음 자료로. 자, 박지원 비서실장의 장철민 임명. 39세 초선이라는 기사고요. 자, 장철민이 김한규와 함께 이번 사태를 또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또 넘겨주실까요? 아. 자, 이소영 의원도 이번에 시끄러웠죠? 네. 자, 유니콤팜이라고. 의료 민영화에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어요. 김한규, 이소영, 장철민. 아,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원팀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네. 박지연, 김한규,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뭐 권지웅, 이동학, 뭐 이런 인물들이 지금 김한규 의원과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네. 지금 이게 저희는 뭐 김한규 의원을 중심으로 뭉쳤다라고 보신 거죠. 근데 지금 댓글에는 K횡령님께서는 박지연 라인이네라고 같은 라인이라니까 말을 해줘도 뭐야. 세상에 이게 야. 박지연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녀가 가장 그럼 튄다면. 예. 김한규 위에 박지연? 그런가 보네요. 진짜 그런 것 같네. 비대위원장이었잖아 그때는. 직함이. 충격적이고. 공천해줬어요. 그 다음에 장철민은 저 비서실장이었고. 네. 아, 박지연 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계였습니다. 아. 아니 그 김한규 의원을 제주도에 공천해준 사람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에요. 맞아. 박지원 라인 맞네요.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겠네. 아 박지원 라인인가. 아 죄송합니다 김한규 의원. 네 어쨌든. 아, 예. 자. 그럼 배우는 박지원인 걸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슈슈맘님 최한옥 파이팅이라고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얽혀서 나타납니까? 이게 너무 뻔한 그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당시에 그 금요일이에요 저게. 네. 아 저는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아 김남국을 뭐 탈당시키거나 송영길 경우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지금. 아 그때 이미 김새를 알아보셨군요. 조응천 뭐 이런 기자회견하고 청년들이 나서고. 네.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인 거지. 네. 아 비명계가 이번에 김남국을 금배지를 완전히 떼는 것까지가 목표구나.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뭐 송수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네. 탈당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차라리. 왜냐하면 일요일날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쇄신 의총이라고 해요. 네. 쇄신 의총.
그리고 실제로 그 의총이 진행이 됐는데 그쵸. 김남국 성토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배지 떼려고 달려드는 판에 차라리 그냥 탈당을 해버리면 더 나을 것이다. 미리 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금배지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무섭네.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는지 오전에 탈당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나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예상되는 상황이었어. 아 겸손하게. 세신 의총 전 아 겸손한 네. 저희들 오해가 있으신가요? 세신 의총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럼 일단락 된 거잖아요. 네. 아니 나 이제 나간 사람을 왜 세신 의총에서 왈가왈부 합니까? 끝난 그쵸. 일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건 일단락 됐다. 그리고 이제 김남국의 명예회복은 본인이 이제 해결해 나갈 문제지. 네 앞으로. 예, 자료를 또 넘겨주시죠. 신하부로님, 김성수 힘내라 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료 정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김남국 의원님이 또 뭘 올려주셨어요? 저 토요일 날 올렸던 거예요. 네. 저 얘기도 좀 했는데 네. 저희 김남국 의원님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사과 이후에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해명을 하지 마라. 라는 공고를 한 거야. 당에서 입막음까지 입을 했군요. 막아버린 거지. 아유, 세상에. 근데 차안타첨다 온갖 진짜 가짜 뉴스가 쏟아질 때입니다 저때. 너무 안쓰럽다. 뭐 160억이니 80억이니 100억이니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되는 대로 그냥 최한우 변호사님 곧 100억 버시겠는데요? 이게 그냥 기사가 되는 것처럼 그때 그 코인 안 파셨으면 100억 찍었을 텐데? 이게 그냥 최한우 말고 보니 재벌 100억대 뭐 이런 게 나오는 코인 자산가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은 해명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토요일날 저 글을 올린 거지. 네. 예, 그러고 이제 바로 탈당을 해버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셨어요. 너무 웃긴 거지. 네. 예, 토스머니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진 걸 가지고. 아 정말 야 김남국 의원님의 코인을 지적하는 의원들을 보면 정말 코인을 알긴 아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030이 보면 2030 자꾸 뭐 분노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 꼰대들이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분노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아 코인 좀 다른 의원들의 발작 버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송용아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의원 전원 경쟁해라 단수공천은 아웃 해철이 단수공천 받으면 투표장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선화님도 박지연 나이가 그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성주 평론가님 예 얼마 더 끌면 되죠? 아니요 아 혹시 자료가 혹시 끝났나요? 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니, 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을 여쭤보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예. 아, 또 김남구 의원님이. 예, 10시에 이제 올렸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죠. 예. 너무 송구합니다. 탈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도 잠시 떠납니다라고 또 표현을 그러니까 해 주셨어요. 당에 대한. 그러니까 네. 당에 더 이상 이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제 본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른바 7인회라고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수행 네네. 비서를 하면서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같이 큰절을 하는. 그래갖고 전 김남국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러나? 왜 거기 가서 건방지게 절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대중들의 눈에는 함께하는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보였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에 휩싸이니 이게 김용 정진상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잘 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냥 측근이라니까 측근인가 보다 하지만 김남국은 대중들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저런 문제에 얽히게 되니까 당연히 그 정치적 부담이 이재명 대표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이라는 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예 다음 자료 이제 마무리. 이랬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아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근데 세신의총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 탈당을 했는데 저는 왜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제명을 해야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더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 근데 네. 탈당하니까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불합리하잖아.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 일축을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잘하셨죠.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뭐 사이다 이재명이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장 재밌는 장면인데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저거를 누가 어디서 저 발언을 한 거냐면 월요일 오전에 또다시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네, 뭔가 네. 싸울 채비를 하나 보다. 싸우러 나왔구나.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그때 저와 그 의논을 했어요. 김남국 의원님. 네, 뉴스공장에서 섭외가 왔다. 이거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나가라. 어? 가서 들이받아라. 지금 너한테는 스피커가 필요하다. 빨리 들이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이받기로 그냥 해명은 잘했거든요. 해명은 전체 내용은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전체 내용은 이제 다시 이 뭐냐 신들매를 조여매고 김남국이 이제 공세로 나가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쭉 가다가 김원준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상임위 내에서 했건 외에서 했건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고 이건 무조건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 이 다음에 얘기를 붙입니다. 그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얼마를 거래했냐? 그랬더니 0.9998코인? 그래서 그게 뭐 170원. 예, 170원이요? 170원이요. 0.98코인. 그러니까 1코인이 안 되는 건데 그게 한 뭐 200원도 안 되는. 예. 그리고 뭐 그거 외에 두 번, 세 번을 더 거래를 했다는데 그게 139만 원. 세 번 거래가. 그게 다른 날 세 번 거래한 게.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런 거 갖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그 발언 때문에 기사가 저게 줄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저건 윤리위 제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네. 예컨대 직무에 소홀히 했다라는 어쨌든 상임위 중에 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예컨대 뭐 그 뭐 비키니 보고 게임하고 뭐 네. 이런 의원들 많잖아요. 이거 다 윤리위에 제소가 돼야 될 일들이에요. 그쵸. 예, 뭐 직무태만 같은 거 정도 되는 거지. 아, 제 생각하니까 말씀해 주니까 갑자기 확 열이 받네요. 상임위 중에 게임하고 비키니 보는 건 괜찮고 코인 거래하는 건 안 된다는 건 아예 어떤... 상임위에 출석을 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행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날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문제를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서 확인을 해보니 내가 진짜 뭐 1코인이건 2코인이건 거래를 했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과를 했다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과할 일인지조차 불투명한데 본인이 어떻게 거래를 한 건지 자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뭐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짜잘한 코인 거래는 우리가 카톡 하듯이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하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신다. 맞아요. 마치 해본 것처럼. 아시는구나. 아니 카카오톡에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들여다보듯이 지갑에 무슨 알림 오면 그거 갖고 클릭하면 끝. 그거 세 번 했다는데 몇 초 걸릴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그냥 뭐 일상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차라리 게임하고 비키니를 봤으면 기억을 하겠죠. 나쁜 짓이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화가 나네요. 아니죠. 계속 보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일상적으로 카톡 하듯이 보는 사람은 못 보겠네요. 강모 의원 게임을 하셨는데 기억을 못할 겁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뉴스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건 잘 기억이 못하니 내가 확인 후에 네. 다시 인터뷰를 하겠다. 그럼 계속 하면 되잖아요. 인터뷰를. 네네. 그랬어야 될 걸 사과를 했다.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 제소될 내용을 김남국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겨우 막아놨는데 네. 그걸 다음날 아침 뉴스공장 가서 본인이 시인을 해버리니 이거는 당내에서 이런 요구를 더 이상 이재명 당대표가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네. 그래서 바로 윤리위 제소가 되면서 이제는 제명으로 몰고 가는.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제 자료 한번 쭉 보시죠. 예, 김종민 의원 바로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게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게끔 말이 나간 셈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네. 싸우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과도 그렇고 두 번째 사과도 그렇고 이게 참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뉴스공장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게 그 생각을 못했는데 딱 두 번의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첫 번째 사과했을 때 뉴스공장 갔다 와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설득했다고 인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뉴스공장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이거 뉴스공장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취재한 바가 있는데 협의를 한 게 사실인 게 확인이 됐어요. 사과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그 이유는 이게 뭐 변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사과를 뉴스공장을 출연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것과 관련된 뭐 보수 언론 쪽에서 폭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선제적 사과를 한 거다. 근데 그 뒤에 그런 기사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골대. 뭐야 그러면? 당한 거예요?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김종민 의원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예, 바로 또 넘겨주시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 다시 나오죠. 윤리특위로 가야 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발언을 하네요. 네,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타이밍이 참 정말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 이제 넘겨주실까요? 예,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예, 윤리위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예. 안타깝습니다. 쭉쭉 넘겨주시죠. 이제 마무리. 예. 자, 검찰로 결국 검찰로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네. 이제 그 전형적인 방법이죠. 저거 털다 안 나오면 자택 압수수색, 뭐 의원실 압수수색, 별건 수사로도 갑니다. 사람을 그냥 완전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겠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 거의 별건 수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돈봉투하고 무관하게. 아니 개인의 코인 거래는 이렇게까지 털 일이고 주가 조작은 건들지도 않고요.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범인은요. 일단 김한규 의원 이름 많이 나오죠. 네, 김한규 의원 이거 유력한 용의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저희 지금 댓글 창을 살짝 밀어주시면 아마 준비하신 자료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범인은 김한규와 부엉이다. 부엉이들. 여기서 부엉이 모임이라고. 부엉이들 뒤에 계시는 분 한번 모셔보시죠. 한번. 뭐 많죠. 전해철. 아니 근데 네. 저 뒤에 계시는 분. 저 뒤에. 아 지금 뭔가 준비하신 게 있죠. 여기도 지금 사과를 종용하시는 거. 뭐야? 여기는 성대모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아, 준비했던 게 있잖아. 성대모사. 우리 짱왕의 성대모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남국의 강을 건널까 말까. 아니 하다 말어 이 사람아. 아니야 씨. 저는 차마 직접 볼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 봤어요. 이분 성대모사였습니다. 아... 지금 조국의 강을 이어서 조국의 강도 저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죠. 근데 남국의 강도 자기들이 강을 판 거야 이거. 이순재 씨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순재 선생님이 아닌가. 아니 재밌었는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성대모사 비슷하다는 분도 있어요 여기. 성대모사 빵점 구독 취소하겠다. 성진으로 취소해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아로마더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더 김현주입니다. 아로마더 히트 상품 바디와 헤어케어 4종이 미니 트래블 4종 100ml 키트로 출시되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행이나 수영장 등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때도 아주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가격이 45,000원인데요. 지금 3+1 키트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트 1개만 구매도 가능하세요. 3+1 행사 상품을 구매하시면 아주 예쁜 아로마더 더스트백 한 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미니 트래블 4종 키트는 유럽 코스모스에서 100% 내추럴과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요. 정품과 동일한 품질입니다. 병문안 갈 때나 임산부 선물 등 소중한 분들께 드리기 제 기억인 착하고 품격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로마더입니다. 네. 아로마더. 이 저희 두 남자한테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두 남자가 더 써야 돼. 피부가 완전 달라진다니까 이거. 향기도 너무 좋고 지금 약간 오늘 인간 아로마더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 아로마더. 가평 작가. 색감이 좀 오늘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로마더의 또 고유 컬러, 시그니처 컬러가 또 그린이잖아요. 예, 인간 아로마더. 우리
오가닉 내추럴 바디 앤 헤어 미니 트래블 키트 100mg씩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4개 한꺼번에 묶어서 45,000원. 네. 너무 괜찮잖아요. 지금 들으실 때는 지금 이렇게 4개에 135,000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4개 곱하기 4개 총 16개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135,000원. 앞에 보여드리는 이 박스가 트래블 키트 4개가 들어있는 박스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를 4개를 더 드린다는 게 바로 이번 키트 상품입니다. 1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25% 추가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고 3개를 구매하시면 1개를 더 드려서 이번 이벤트 기간에만 총 4박스를 선물해 드리는 거고요. 자,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벤트 진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선물하실 때가 참 많으실 텐데 일단 뭐 주변에 고마운 분들 마음을 표현하시고 싶은데 좀 가격이 부담되실 때 이 박스 하나 그대로 예쁘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이 박스에다가 뭐 꽃단송이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편지 그렇죠. 간단하게 카드 작성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숙소마다 에머니티를 놓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요렇게 네, 겁나요. 100ml. 너무 이쁘고 좋아서 네. 손님들이 다 가져가야지. 아 맞아. 이게 진짜 아니 딱 봐도 완전히 무슨 스머프. 넷이 같이 있으면 진짜 막 쑥 집어넣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됩니다. 우리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100ml라서 용량도 많아요. 심지어 이거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여행 가서 다 쓰고 나오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그냥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기 좋고요.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임산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안전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중에서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어린이들 많아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에게 아로마도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대용량으로 구매할 때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트리플 키트로 미리 한번 먼저 사용해보시고 샘플 사용하듯이 내 몸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본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로마더 트래블 키트 지금 100ml 3+1으로 총 16개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5% 이상 할인된 가격입니다. 예. 자, 아로마더 02555-5340 010-5206-5340 전화 향. 해보시면 됩니다. 향이 진짜 끝내줘요. 아, 피톤치드 향. 진짜.